그다음에 이제 같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하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동일한 것을 볼수 있느냐. 이제 그 시간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그 물리한 사람들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전에는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에서 여기 오는 속도라든가 여기서 저기 가는 속도라든가 즉이 전등이 저를 비추는 광자를 지금 많이 보내주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사방으로 퍼져서 쫙 뒤에까지 가는데 그전엔 이것이 뭐 시간이 절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을 그냥 무한한 속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속도나 저기 오는 속도로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속도가 있다라고 딱 이제 결정남으로부터 이 동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기차가 있는데, 이반 지점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은, 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쪽에서 빛을 발하고 이쪽에 빛을 발했을 때이 빛이 깜빡하고 이 사람한테 동시에 오면은 아 여기하고 이것이 동시에 깜빡했구나 우리가 이제 거리를 재가지고 반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면 기차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면서 빛을 발해버리면 그것이 이쪽으로 이 사람 지금 여가 있죠. 여가 있으니까 빛이 움직이면서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기차 속도에다가 빛 속도가 더해진 택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비치는 것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이고 있을 때 보면은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이 빛이 올때 약간 와버렸으니까 이 거리가 줄어든 택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기서 받칠 때 빛이라고 하는 게 속도 없이 언체 빠르게 오니까 빛이면 바로 여기 왔는데 그전에는 이제 이 빛이 지금 빛 속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빛이 여기 도착할쯤 되면은 이 기차가 이 정도 움직인다. 빛이 움직여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봤을 때는 상당히 움직여 있고 여기서 비치는 빛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움직임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동시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새 등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쪽에서도 이와 같은 속도로 움직여 있다든가 그래서 같음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 같게 만드는 조건을 만든 한에서만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수도 다른 게 많은 거죠.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같은 데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같은 것처럼 만들어진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경험하고 뭐 특별한 것을 보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언어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같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도 많은 경우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상을 만드는 특성이 다르듯이 이 물리적 사건도 움직임에 따라서 시간의 동시가 사라지듯이 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같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항상 같고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조건에서는 같은 것처럼 어떤 조건에서는 다른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인상, 수상은 이 조건이 없어요. 항상 같고 다름은 항상 달라요. 즉 브라만의 아상하고 수드라의 아상은 항상 다른 거예요. 그리고 브라만 그 자체의 아상은 항상 동일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보는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물리적 공간에서조차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뭘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같이 봤다 해도 그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또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인식체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것처럼 보이고 같은 점 들려요. 여러분이 이제 아마 영어라든가 외국어를 배울 때 보면 닭 소리를 표현하는 그 외국어 소리 기법이 우리가 그 영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일본말로 그걸 배워서 읽어보면은 우리가 꼬끼오라고 하는 닭의 소리는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읽어보면은 전혀 닭 소리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 체계 속에서 닭 소리가 그렇게 들리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상은 앞으로도 계속 사상이 나옵니다. 뭐 이제 다음에 오게 되겠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업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했을 때 등류습기가 있고 선악업이 있는데 우리가 선악업을 짓는 것은 거의 그대로 자기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도 있고 안 좋은 결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은 우리의 언어 분별력까지도 색깔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두 가지 특성을 있어서 하는데, 다만 그 업을 받은 입장에서 아까 우리가 깨어있게 되면은 새로운 업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겁니다. 선이나 악업이라 우리가 깨어있게 되면은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전찰나에 이르는 언어가 됐든 의식이 됐든 몸이 됐든 이것이 이 그대로 후찰나의 자치, 즉 여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업을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의 여력이라고 표현해요. 이 여력, 즉 자치를 남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탐할 수 있는 경계가 오는데 여기서 깨어있으면 이 탐이라고 하는 경계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이 완벽한 각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조금씩은 다음 찰나에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여력이 후찰나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면 계속 일어났다가 다음 찰나도 자기 색깔을 입혀가면 그 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되는데, 여기서 마음 집중으로 깨어있게 되면 이 구생기, 그 바로 전 찰나까지 살아온 자기의 모든 과정이 툭 일어나더라도 현생에서 갑자기 그것이 힘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그냥 소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해탈은 아니지만 별별 해탈처럼 해탈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면은 바로 그걸 지켜보지 않았을 때는 그 현행 힘과 여력이 함께 어울려 가지고 다음 차례 더 강력한 탐심이나 진심을 만들어냈는데, 아, 이것을 딱 지켜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소멸됩니다. 그러면 힘이 약해져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이제 그 폭발적으로 자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구생기, 힘들이 거의 없어지거나 아니면 견도로 들어가게 되겠죠. 업을 받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마음 주시를 통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영이 다르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업을 구성이 가진 않지만, 그러나 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체를 우리가 안전한 깨달음을 통해서 없애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고, 또 하나는 삶을 관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나 혼자 산다 하면은 내 업이 다 소멸되면 관계 없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여러 생물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게. 그러니까 나는 탐심이나 진심이 소멸됐지만 그 전에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속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어떤 행동을 했다면, 이거 얼큰 그렇듯 하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해탈한 사람입니다. 해탈한 사람인데 해탈하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이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심어줬느냐면 진심의 업력을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업력을 다 해소시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와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해탈된 기운을 받기 때문에 진심이 더 증장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를 보면은
무슨 마음이 일어나는가? 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부처님이 해탈했지만 일체 관계의 장에서 해탈하지 않은 많은 다른 중생들과 관계를 구성할 때는 마치 해탈한 사람도 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 실진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받았다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그 이해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 중에서 대받았다 마음 가운데다가 부처님을 해하려고 하는 강한 인상, 물론 부처님이 잘못했던 게 아니겠지만 그런 인상을 남겨줬기 때문에 대받았다 업이지만 이 두 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런 업을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관계성에서 마치 부처님이 그런 업을 받는 것처럼 한 작용력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라 뭐냐면은 한 사람의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해탈까지를 연장시키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이 세계가, 중생계가 편안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더더욱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한 사람은 받는 게 아니고 전체 구성원들 간에 함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행이 많이 된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많은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비난을 받지만 그분은 수행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난받는 소리가 바로 오자마자 소멸돼가지고 여력을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업을 구성시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어떤 관계가 되면 소멸되겠죠. 그러면 그 두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심이나 진심의 관계를 구성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가 다른 자리를 갔었을 때 그와 같은 하나님. 예를 들면 용수의 제자가 그분이 이제 해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죽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론을 했을 때 용수 스님의 제자는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자기 삶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우리 삶을 좀 잘 보고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느끼기를 이제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논리적으로 폐를 하니까 분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수의 제자는 업을 만들지 않고 그러나 이 사람은 분노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 둘이 관계를 만났을 때 용수의 제자 중에 어떤 분은 죽게 된다. 그것은 용수의 제자가 업을 짓는 게 아니죠. 이 사회를 구성했다 보면은 마치 깨달은 사람도 업을 받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 그분은 업을 받는 게 아니죠. 업을 짓는 일은 누구냐 하면은 다른 관계 구성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을 당할 때조차도 그 죽음이 나한테 삶과 죽음의 영역으로 남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12인연 같은 것이 뭐냐고 봤을 때 우리가 쓸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라고 궁구해 가는 과정이 12인연이에요. 12인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게 나는 왜 이런가 이거 비관이라든가 긍정이 아니고 자기 있는 실상을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라고 계속해서 보라 하는 것이 12인연의 원치지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은 태어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뭐 죽지 않은 걸 놔두고 노사가 있으니까 늙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늙는가 라고 자기한테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12인연이에요. 12인연은 무엇인가? 스스로한테 나는 왜 늙어가는가? 그리고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라고 계속 물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이 소멸되가면 12인연의 생기차에 의해서 무명까지도 소멸됩니다. 그런 것이 12인연에 대한 보다 더 아주 자기 몸에서 체험적으로 증험되는 거예요. 12인연의 논리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는 늦고 있는가? 왜 나는 저것을 저런 식으로 보는가? 왜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하는가? 라고 자신한테 물어보는 과정을 쭉 계속하다 보면은 그것이 스스로의 무명에까지 미치게 되면은 굉장히
12년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각성이라고 하는 말을 쭉 했는데 그 아까 말했을 때 불락인과하고 불매인과 말했을 때 불락인과라 하면은 마치 어떤 깨달은 사람은 인연법 밖에 자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세상은 인연법 위에는 한 것도 없다. 모든 세상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나눌 것 없이 서로 한 연대에서 살고 있는 거야. 요즘 무슨 연대, 무슨 연대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 안 생각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연대해서 살고 있는 것이 연기라고. 뭐 생명체가 됐든 비생명체로 우리가 말하든 이것이 함께 연대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인데, 이 가운데는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중생도 있다.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전체 세계로 보면은 이 연대적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분도 있고, 깨어있지 못하는 분도 있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똑같이 깨어있는 부분이 있고, 깨어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을 떠나서 깨달음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깨닫지 못한 무명이 새롭게 들어온 것도 아니다. 마음 활동 내 중에서 마치 사회 전체가 하나의 연대돼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러고 있다. 그런데 무명이라는 무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냐, 무엇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닌 것인데 잘못 알았기 때문에 마치 무엇을 모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 알았냐면은 이와 같은 연대적 상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은 잘못 아는 거예요. 이것을 유식에서는 변계 소집성이라고 합니다. 변계 소집성은 잘못 아는 거니까 잘못 아는 것은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잘못 아는 특성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잘못 안다라고 하는 그 결과는 없어지지만 알든 모르든 무엇인가 알아내는 것 자체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은 어디서부터 그것이 발생하느냐면 무엇인가 아는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아는 것이 없으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아는 것이 뭡니까? 각성인데, 일상의 각성인데 이 각성이 이제 잘못 알아놓고, 뒤에 또 아는 것이 일어날 때, 뭐라 하냐면, 잘못 아는 것이 뒤에 아는 것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그전에는 아직까지 깨어있지 않고 이것이 미래로서 여력을 남기지 않았을 때는 그 상태는 현재를 아는 거예요. 현재를 아는 건데, 다음 찰나에 보면 이 현재 아는 것이 다음을 지배하는 알므로 되는 순간, 마치 전에 아는 것을 변계라고 하는 이리저리 알아차리는 거죠. 이리저리 생각해서 알아차리는 것을 집착해가지고 그것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변계 소집성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변계하는 것이 이제 집착해서 연속계 가는 거예요. 연속계 가니까 이때 이 각성 자체가 뭐가 되냐면 무명이 되는 거예요. 잘못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각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부처의 깨달음이 아니죠, 아직은. 왜냐면 이 무명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시각을 짓기야만 이 각성이 뭐가 됩니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한편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만드냐면 시각의 과정을 걷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가 되듯이 무명이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는 바탕이 된다. 우리 상태에서. 그런 의미에서 후찰나까지 전에 알던 것을 그대로 후찰나까지 이해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한 동이라든가 다르다든가 하는 그런 면처럼 잘못 이해된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뚝 있어가지고 우리 삶과 달리 무명이 스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삶 속에서 즉 알미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무명도 발생하고 있고 깨달음도 발생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안다고 하는 지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지는 지가 올바르게 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실제는 이제 그러니, 그런데 모르는 것과 똑같은, 왜냐면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모르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되고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이 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본래부터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발생해요. 안다고 하는 것은 전후 찰나에 계속해서 아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 암에서 말할 때 차유고로 피유, 피유고로 뭐 차유하는 말인데, 이것이 근이라고 하면 이것이 경인데, 이 근과 경이 상대했을 때 이 가운데 안다라고 하는 속성이 홀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수한 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알미 이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은, 알무의 성이, 즉 지의 성이 뭡니까? 윤회, 삶의 지체처럼, 주체처럼 되거든요. 이런 주체가 되면 이것은 전후찰나의 동일한 자기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조차도 근경이라고 하는 상대적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식이라고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이 변화생소 스스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과 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근은 경을 상대하지 않으면 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경은 근을 상대하지 않으면 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함께 형성되는데 식도 그 자체로 근, 경이 있기 전부터 식이 있어 왔던 것도 아니고, 근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있기 전부터 있어 왔던 것도 아니고, 경도 근이 있기 전부터 있어 왔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홀연히 이와 같은 알무장이 발생한, 홀연히 발생하고 보니까 거기에 근도 있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것처럼, 경도 있는 것처럼 해서 우리한테 알미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것도 전후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어떤 게 아니에요. 삶이 매 찰나마다 무상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무상이 알무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 좌우 매 순간마다 다름이라고.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다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알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고 무상한 흐름 자체가 알무로 우리 앞에 현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무를 통해서 보니까 마치 근이 있는 것처럼 경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전후 찰나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암조차도 두 찰나를 동일하게 가지 않는 거예요. 암도 무상이 되는 거예요. 시도 무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그래서 암도 무상이기 때문에 암이 주체적 자아가 아니에요. 암도 마찬가지로 홀연히 발생하냐. 여기 우리 보면 홀연 염기 이지 생사라고 하는 화두송 있죠. 망념이 되는 것은 이 지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이해하면 망념이 되는 거. 그러니까 홀연 염기 이지 생사가 되는데, 그것을 홀연 염기할 때 생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지가 무상 속에서 안다라고 하는 특성으로 일어나는 이 생기 차제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알미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부터 우리가 모여있는 생사가 됩니다. 그런데 근도, 식도, 경도, 암도 모든 것들이 다 홀연 일어나고 홀연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주체적으로 두 찰나에 붙여가지고 주인처럼 행시하는 게 없어요. 식도, 암도, 마음도.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든가 마음법 유식으로 할 때 마치 마음법의 이면에 식이라는 것이 쭉 있어가지고 항상 마음법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일체 유심조니까 모든 것들이 있는 뒤에 마음이라고 있는 것이 쭉 일어나서 일체 유심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마음도 홀연히 발생해요. 그러면 왜 일체 유심제로 하느냐?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이 분별된 형태라면 그것 자체가 무지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일체 유심조의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염호적 의미로 써 있었어요. 심이 일체 유심조니까 이 마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마음이 이제 그 주인처럼 돼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겠는데 초기의 언어적 의미는 오염된 마음이 분별해서 일체가 있는 것처럼 사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청정심 일체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니었답니다. 그러던 게 점점 변해서 이 마음이 청정심인 것처럼 이해하는데 그래놓고 이 청정심은 항상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마음도 찰나적 존재다. 마음이 절대로 두 찰나를 연속에 갖지 않아요.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연기적 조건이 생기게 되면 마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발생하는데 이 마음이 스스로가 연속된 실체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면 청정한 마음이 현재를 사는 것이 되고 마치 이 마음이 일체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것처럼 되면 오염된 마음이 일체를 분별해서 만들고 있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뭐가 되냐면 무지가 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명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처음 일어나고 있는 또 사라져간 홀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뜨려 보지 못하면 모든 마음도 모든 지도 무지 무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두 차례를 연속해서 동일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으면 동일한 양상을 흘러가는데 안다라고 하고 이름을 붙였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계 변화와 더불어서 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계가 변하듯이 그 경계와 아울러서 마음도 변한답니다.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이렇게 어록에 마음을 비유해서 거울처럼 생각해가지고 청정한 거울이 있는데 거기다가 뭘 비치면 마음이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거울이 없어요. 어떤 것이 오면 그때 마음이 새롭게 발생하듯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게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져요. 그게 경계도 마음도 두 찰나를 연속해서 가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미세한 인식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비춰준 영상하고 제가 이해하는 영상이 서로 달라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저 망막에 비춰주는 그 그림하고 머릿속에서 이걸 재해석해가지고 다시 이해하는 그림이 완벽히 다른데 다른 그림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언제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식으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안식이 굉장히 빠른 변화를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림자가 마치 빗대가지고 제 눈에 들어오는 과정이 읽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망막에 비춰가지고 머리에 있는 그 좌우 뇌에서 그 신호를 해석해가지고 재해석해가지고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라고 다시 그 비춰주는 그런 과정들이 전부 읽혀져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경량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적으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눈앞에 올 때는 우리 눈에 올 때는 이미 이것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미 A-로 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때 눈이 우리 가지고 있는 인식체계가 이것을 해석해 놓은 것을 영상으로 띄어서 보고 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직접적으로 지각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지각이 일어난다고 하는 어떤 의미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지만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점점 그 수행이 깊어지고 삼매체이 깊어지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차 없이 사건을 인식하는 그런 그 시공간이 다른 구조 속에 들어가면은 거의 직관으로 얘기하는데 이 직관은 반드시 공성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타기성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저한테 보이는 영상들은 의타기성인데 이 의타기성을 직접지로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공성의 자리가 완벽히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해석되어진 채로 여러분을 읽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만 직관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성실성이라고. 그런 상태. 이때 비로소 의타기성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느 것도 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무상이기 때문에 아고 무아기 때문에 아상, 아, 무상이다. 무상 무아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 실체와 그 다음에 전후찰나에 대해서 동일한 양상의 흐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도 그 청정한 거울이 있는 것처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 뭐 육조단경에서 이제 신수가 실제로 신수 계통에 그래 보면 그런 길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육조스님 계열에는 육조단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신수 계열의 어록에는 그런 게 안 나오죠. 신수 어록도 있거든요. 그거 읽어보면은 육조단경 읽은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북쪽이 마치 남쪽보다 좀 더 못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주로 남쪽 계열의 선 어록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이야기해진 걸 가지고 북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떠나가지고 남북을 함께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함께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도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해 놓은 것처럼 북쪽의 이야기가 반드시 그런 것뿐 아니에요. 그래서 신수 어록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주어져 있는 정보가 그것이 다른 것까지도 그렇게 이해된다라고 할 수 없다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가장 대립된 그 두 분들이니까 신수어록을 한 번씩 보세요. 육조단계는 여러분이 앞으로 강의도 듣고 또 볼 기회도 많지만 신수어록은 볼 기회가 이제 거의 안 봐왔죠. 이제 단편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좀 많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경전에 보면 하암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경전이 있는데 하암경이 오늘날처럼 일어나기 전에 있던 경전은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북방 지역에서 형성되는 하암경은 선제동사 구법기라고 하는 다른 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십지경이라고 하는 다른 경전이 있어요. 이 두 경이 서로 다른 계통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의 우전국이라고 중국의 북방에 가면은 그 우르무치 있죠, 우르무치. 지금 중국 땅이거든요. 거기에 우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아주 문학적으로, 수행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이 두 경전을 딱 보고는 그것을 함께 모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도 붙이고, 무엇도 붙여가지고 하나의 하암경이라고 하는 체계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즉, 우전국에서 하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암경이 없었어요. 이게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이 아니고 그것도 북인도도 아니고 지금의 중국 땅에서 그것이 만들어져요. 우전국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제동자 구법기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십지경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경을 통해서 이제 거기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경전이 편찬되면서 당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경전만 그러면 그렇겠느냐. 실제로 다른 경전도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대가 가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그러는데, 예를 들면 부처님이 탄생하기 전에 세상에 일반 법이 있었겠죠. 불법 아니에요. 부처님이 통한 건 우리 세법이라고 합시다. 세간법.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태어났으니까 불법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일상으로 나눌 때 이 세간법을 우리가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 세상의 진리라고 말이죠. 속죄. 그 다음에 불법을 진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하암쯤 오면은 그 안에 이제 많은 불교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암이 형성됩니다. 그게 굉장히 늦게 아닙니까? 뒤에 이제 오거여가지고. 그러면 그 전까지 불교에 속했던 모든 경론도 거의 다 속죄가 되어버려요. 다 속죄. 그래놓고 하엄이 진제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에 하엄과 비슷한 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호해서 거의 이제 법화라든가 하엄이 진제 쪽에 서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걸 약간 이제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엄 위에 모든 세간법이나 불법이 다 속죄인 것처럼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 같은 데는 아함, 뭡니까? 성문, 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법화에서 주창하는 일불승에 다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아함은 마치 법화를 읽고 있으면 훨씬 그 덜 개화된 수행자인 것처럼 법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함을 이해한다 하면은 아까 마치 우리가 신수법을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우리 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옳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편견이 덜 없으려면은 자 상대편 주장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뭐 불교를 떠나서 뭐 기독교를 공부한다든가 뭐 이슬람을 공부한다든가 뭐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선종 내부에서 북종에 대한 것조차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주장을 기구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같은 선종이라도 묵조선과 관화선이 있다고 하면 묵조선 한 사람들은 관화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고 또 관화선 한 사람들은 묵조선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세워진 인식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삶을 관화선이 아주 훌륭한 수행법이지만은 이것을 본다고 해서 이 훌륭한 것이 손상될 리도 없고 묵조선도 훌륭한 수행법인데 이분이 관화선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묵조가 손상될 리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제스님께서 깨달음을 얻게 될 때는 대우스님한테 가서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런데 대우스님 가기 전에 황벽스님한테 몇 차례 얻어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우스님한테 가서 저는 황벽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아무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대우 스님이 이제 그렇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준 스님 밑에서 네가 그렇게 왔느냐 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딱 깨달음이 오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그 대우 스님 밑에 대우 스님 두지 않고 너는 그 황벽 스님의 적성이나 다름없다고 거리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대우 스님 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현이 어디서부터 이거졌냐면은 황벽 스님부터 이거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 두파가 하나는 묵조를 하고 있고 하나는 간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자가 간화하고 있는데 갔다가 묵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묵조 있는데 갔다가 간화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 거고 또 아니면 안 가고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전혀 기울을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일상으로 이르는 의식의 흐름이 설사 그게 정당할지라도 그렇게 어떤 관계를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나누고 있는 의식의 흐름이 정당한가라고 우리가 되돌아 보는 얘기예요. 그것이 마치 아까 우리가 12인연을 갈 때 왜 생사가 있느냐를 되돌아 물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외국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프랑스 애들한테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한테 생사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고등학생들이 정답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생사에 대한 답이 아니고 자기 삶을 돌아다 보게 하는 어떤 그런 그 사유의 태도를 길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쭉 밖에서부터 그렇게 사유해온 것을 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유, 아까 조선의 성리학처럼 그렇게 주어진 사유가 전부인양 계속해서 배워 이것을 분별기라고 그러거든요. 태어나서부터 그런 식으로 학습되어 온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고가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엄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화엄에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은 속죄가 되는 거예요. 법화에서 가지면 법화 이외 다른 것은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딱 법화가 우리의 인식 체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화엄이 우리의 인식체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데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화엄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인식태도가 옳은가라고 대묻도록 화엄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닐 텐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화엄이 성립시키면 딱 보면은 근데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원래 화엄이라고 하는 것이 선제동자 구법기하고 십지경이 따로 있었는데 우정국에서 서로 이렇게 편찬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52참차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화합력이 성립됐다. 이 말을 들으면은 화합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다. 그런 말 들었다 그랬어. 즉, 우리가 화합이 저렇게 말하듯이 화합이 모든 불법의 가치를 재고 있다라고 하는 척도를 버리는 데서 일조하면서 화합이 가지고 있는 수행체계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후기에 이르렀다고 해서 화합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화합이 모든 가치를 재는 척도로 자리 잡는다고 하는 생각으로부터는 자유수를 줄 수가 있어요. 법화도 마찬가지.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능엄경 개안소 같은데 보면은 그 서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경전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좀 이상하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을 누가 좀 고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문을 쓴 스님이 그런 식으로 고치다가는 불법이 남아날 일이 없다라고 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 이렇게 틀리지 옛 스님들이 틀리지 않게 써놨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안 그랬냐면은 경전 속에 부처님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역사적 사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 경전이 대승비불설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이게 아까 우리 전 시대의 스님네들은 마치 개환 스님의 그 능엄경 소의 서문에 나오듯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음인 부처님 시대에 아주 특별한 분이 쓰여져가지고 아주 일자일획도 그때부터 딱 만들어져 있는 것들 생각해 왔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대장경을 쭉 읽다 보니까 대장경 속에 예를 들면은 컴퓨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시대는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컴퓨터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부처님하고 다른 시대 이야기가 그 삽입된 도저히 이런 게 시대를 같이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의심스럽지 않겠어요? 물론 컴퓨터는 아닙니다. 다른 역사적 사실인데 이게 그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부처님 시대에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청중에 누구누구누구 있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훨씬 뒤에 부처님 돌아가신 훨씬 뒤 인물이라 이거예요. 그 인물이 부처님 강의한 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해서 야 부처님이 신통을 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받아들면 그 해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경전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직설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 연구라는 걸 쭉 해보니까 대승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아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후대 오면은 그 자체적으로 마치 속죄적 성향을 가지게 돼요. 이제 자기가 이 속에 속하게 되면은 이것이 개방적 사유를 들여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는 그렇게 처럼 보이는데 다른 것과 관계 맺음 속에서는 굳건히 자물쇠를 채워놓은 그런 일들이 종교 가르침 내부에서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굳건히 채워진 성 밖에 있는 사람으로 볼 때는 자기 안에서는 자유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일상 관계 속에까지 자유스럽지 못하다라고 보일 수 있는 측면들이 역사가 지나가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아함을 비판한 거죠. 충분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성벽을 쌓으라고 가르친 적은 없는 거죠. 그런데 아함을 읽을 때 이제 점점 아함을 통해서 자유스러진 게 아니고 아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딱 테두리를 치기 시작하는 일상의 우리 인식 태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암도 그 가치가 밖으로는 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 왔을 때 아함이 비판받을 수 있는 요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아함이 소승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아함을 소승적 테두리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만 소승인 거예요. 대승 경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똑같죠.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가지고 아함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 내용은 다르지만 인식 태도가 그렇게 되면은 화엄을 가진 소승인 거예요.
법화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대승을 가진 소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승 소승을 지칭한 게 아니고 그 경전과 만나서 어떻게 접근해가고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대승 소승으로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경전만 그러겠습니까? 논서도 그렇고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이제 우리 그 초발심 작용문에 아주 나왔잖아요. 물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물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 그러니까 경전 자체가 대소승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전을 어떻게 접근하냐 하는 것들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도 있고 그 시대 상황도 맞물려 어울렸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성찰, 깨어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전을 보고 어록을 보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오늘도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재스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부처님이 내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마라. 그러나 나는 예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부처님 내 말도 잘 들어보라 이 말이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유입니다. 내 말도 잘 들어봐라. 네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많이 있는데 내 말도 한번 들어봐라. 내가 이 두 개를 네가 막 치열하니 한번 사유해봐라.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를 읽으면서도 이 법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가져온 과정에 대한 치열한 사유가 전개되지 않고 법화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가르침이다. 법화정에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니 나는 최고의 가르침을 갖는 사람이라고 딱 이야기하면은 그거에 걸려 있는 거죠. 이건 법화적 전통과 법화적 어떤 그 내용이 우리 사유를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 제자도 있으면서도 스스로 부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 일불승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하암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이제 모두 일불승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일불승을 말하기 전에 방금 말한 성문 영각 보살을 딱 나눠가지고 아함 그 경전은 성문이고 소승이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소승들도 언제든지 대승으로 마음을 바꿔서 성불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다 일불승이다 해서 이 말을 하고 싶긴 하지만 그 말을 전개해가는 과정에 너는 소승이고 너는 중승이고 너는 보살승이고 이렇게 딱 규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안목으로? 법화경을 쓰는 분들의 안목인데 그때 당시 그 법화경 행자들에 의해서 소승이라고 지목되는 사람 가운데 그와 같은 말을 들어도 싼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문제를 아니고 마치 성문 전체,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냐 이해되면 법화 자체도 문제를 안게 된다. 그것은 이 교가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